성공보다는 내가 행복한 거냐? 그 질문은 네. 난 성공은 이제 뭐 상관없어.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건가? 예, 그렇죠. 네. 성공이라는 거를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런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성공들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의 방향하고 나의 행복의 방향하고 다른 결이죠. 작가님 아까 직장생활 얘기해 주셨을 때 나는 정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작가님은 이제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직장인들이 봤을 때 뭐 임원까지 대신 성공하셨고 또 지금 활동하신 작가로서도 그 책이 얼마나 팔렸죠? 책이 12만 부 거의 10만 부 이상 팔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럼 작가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작가님은 작가님 본인 스스로가 성공했다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인생에서 성공했다? 네. 성공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뭐 성공의 뭐 개념이나 정의 같은 게 있을까요? 성공했다는 개념은 제가 너무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성공의 개념이 내가 아마 크기 때문에 이런 성공했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성공보다는 내가 행복한 거냐? 그 질문은 난 성공은 이제 뭐 상관없어.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건가요? 예, 그렇죠. 성공이라는 거를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런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성공들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의 방향하고 나의 행복의 방향하고는 다른 결이죠. 작가님 아까 직장생활 얘기해 주셨을 때 나는 정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워커홀릭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곧 내가 내 성취가 내 성과로 이어지고 내 높은 해야. 성과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언제 그게 좀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퇴직하면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직도 이런 얘기하면 대표이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요? 네네네.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걸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직장에서 대표이사를 하고 싶었고 내가 못됐던 걸 복귀하기도 해요, 요즘. 왜 못됐나, 내가? 복귀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성공이라는 건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걸 딱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될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놓게 되잖아요. 딱 놓고 나니까 그 놓고 난 순간에 이제 행복이 뭔가가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 성공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이제는 그건 할 수 없지만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더 소중한 거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대부분 근데 이제 성공해야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고 보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행복해요. 만약에 그때 성공해서 대표이사가 됐으면 아마 더 치열하게 살았겠죠. 그렇죠. 지금도 더 치열하게 살고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내려나지지가 않아요. 아, 그 본인 성향도 있고 사실 잘 내려나지지 않아서 지금도 뭐 가끔 복귀해요. 내가 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목표에 못 갔을까.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이걸 실수했구나 이런 복귀를 해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 다섯 가지 공통점을 적어주셨잖아요. 그거랑 연관지어서 아 내가 이게 좀 부족해서 내가 원하던 그 목표는 다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봤던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로 명확한 게 뭐냐면 목표 의식이. 그 사람들은 진짜 명확해요. 저도 목표 의식이 있긴 했는데 그분들은 더 명확해요. 목표 의식이라는 건 목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목표는 타겟이잖아요. 타겟이 아니라 이 타겟에다가 뭐가 있냐면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아, 네네. 어떠한 순서를 하겠다는 걸 딱 목표를 잡는 순간에 딱 그려내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로 만약에 100만이 되겠다 그러면 100만이 되기까지 예, 그 목표잖아요. 그 목표까지의 과정을 갖다가 아, 그럼 내가 2년 내야 하겠어. 2년 내에 그러면 타임 스케줄로 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하겠다. 타임 스케줄을 갖다 딱 정해놔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해나가요. 그런 사람이 목표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대부분 목표만 있는 거네요, 그럼. 대부분 사람은 목표만 있는 거고, 매년 1월 1일 날, 나 다이어트 하겠다 해서 10kg를 빼겠다. 근데, 목표의식인 사람이 10kg를 빼기 위해서, 아, 내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섭취하고, 운동 열량을 갖다 어느 정도를 하겠다. 그래서, 만보를 걷겠다.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 살이 몸무게 빠질 때 이렇게 빠져요. 네네, 맞아요. 제가 빼보니까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1개월 지나면, 한 번에 2kg, 거의 3k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kg까지 언제까지 도달하겠다. 그 스케줄이 딱 프로세스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표 의식이라는 걸 그 영어로 약자를 해서 TT
TTP라고 그래요. 타겟, 네. 타임 스케줄, 그다음에 프로세싱, 과정. 네. 이걸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네. 다 가졌더라고요. 이게 없는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애플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네.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표는 네.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과정을 갖다가 다 설계해서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로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네.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점을 딱 가지고 있는 순간에 그걸 계속 찾아냈고 그 프로세싱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갖다가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네. 그 사람도 딱 보면 목표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문샷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달을 쏘라 올리는 네, 네. 것처럼 달을 쏘라 올리기 위해서 달을 쏘라 올리겠다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춰서 시간을 언제 언제까지 그리고 그 과정을 갖다가 프로세싱을 어떻게 설계하겠다 이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네.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든 그 맥락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알더라고요.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가고 있는 걸 갖다가 네. 맥락을 잘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네.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 네. 아. 딱, 아 이걸 스마트폰이 전혀 새로운 기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전화기를 넣고 네, 합친 거죠. 어, 네. 컴퓨터를 그 퍼스널 컴퓨터를 네. 넣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를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그런 맥락을 잘 하시는 분이 저희 롯데그룹의 회장님. 네.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이 사업이 성공할 거나 실패한 걸 갖다가 네. 정확하게 꿰뚫은 것 같아요. 아, 중국 사업을 네. 저희가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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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중국 사업을 가장 의문점을 가졌던 분 그분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은 다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이유들을 갖다가 막 100만 가지를 갖다가 그분을 막 설득했는데 네, 네, 네. 중국에서 장사로 성공한 사람이 네. 중국에서 장사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가지지 못하고서 거기에 들어가서는 다 실패할 거다. 근데 결국은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네, 네. 정치적인 이유 이전에 이미 중국 사업에서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기업 네, 모두 다가 다 맞아요. 성공을 못했어요. 맞아요.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중국이란 시장 때문에 네. 유지하고 있는 거지 성공을 못해요. 장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본질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네. 다 성공하더라고요. 그걸 꿰뚫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다 성공하지 못하고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맥락을 알고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성장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요. 네. 성장의 과정은 이렇게 가잖아요. 계단식으로. 네. 계단식. 네. 유튜브도 맞아요. 구독자 수 늘어가는 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 과정이. 힘들죠,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알아도 힘들고. 네. 근데, 아, 언제까지 가다 보면 튀어오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여기다 버티고 노력을 네. 쌓아가잖아요. 그쵸. 이 시간을 갖다 견뎌가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알더라고요. 아, 이 과정이. 네. 이 지루한 과정이 지나야지, 이 과정을 버텨야지. 네. 축축 올라가고. 그래서 이만큼 가다가 이만큼 성장하고 네. 이만큼 가다가 이만큼 성장하고 네. 어느 순간 이만큼만 했는데 이만큼 성장하고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하니까 그 과정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석궁이 아홉 번 하다가 포기하는 거. 100번째 딱 치면 깨지는데 이걸 놔버리니까 계속 아홉 번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고 아홉 네. 번씩만 하고 계속 이거 아홉 번 이거 아홉 번 이거 아홉 번 아홉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갖다가 100번까지 하고 툭 성장하고 100번까지 하고 툭 성장하고 이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성장한다는 걸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지루한 과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나무 같은 아, 네. 대나무는 이 땅 속에서 이 땅 위로 올라오기까지 4년 동안 네. 그냥 앉아라고 이러는 거예요. 싹이 딱 터 올라오고 나서는 그냥 26m까지 대나무 자라는 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성장이 그렇게 성장하는 지루한 계단의 밑계단을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툭 튀어 올라가는 걸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 이후에 네. 성공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20대 네. 때, 30대 때, 40대 때 성장하지 않는 건데 계속 그걸 견뎌온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툭 튀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윤여정 배우 같은. 네네. 20대, 30대, 40대, 50대. 근데 뭐 60대 이후부터. 네, 맞아.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게 성장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50 이후에 성장하는 사람,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20대 때, 30대, 40대 때 막 30년을 갔다가 열심히 하는데 네. 한 매출이 한 100억 정도였다가 네. 갑자기 2-3천억. 그 유튜브 쪽도 마찬가지로 네. 지루하게 견디다 어느 순간에 확 올라. 맞아요. 성장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종을 하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능력이 더 붙어야 되는 게 남의 걸 잘 빌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잘 빌려 쓸 수 있고. 네. 특히나 지식. 남의 지식을 갖다가 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을 산출해낼 수 있는 게 살다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얘기의 대부분도 어찌 보면 남의 지식을 갖다가 내 걸로 훔쳐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남의 걸 빌려 쓰는 능력이에요. 특히나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을 갖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유튜브로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로를 빌릴 수 있고 네. 넷플릭스 같은 케이블망을 빌려 쓰고 그러니까 남의 걸 잘 빌려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능력. 없었던 인터넷을 갖다가 만들었던 오프라인에 쇼핑몰만 있다가 네. 온라인에 공간에 쇼핑몰을 만들어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잖아요. 뭐 쿠팡 같은 경우 그렇게 성공하고 저 같은 경우도 작가라는 게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없던 스토리가 책이라는 걸 통해 갖다 스토리를 만들어져서 네.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갖다가 보면서 그쵸. 없었던 스토리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몇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다섯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세 네. 권의 책을 쭉 보면은 네. 이제 돈 공부, 돈을 네.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이번 책에서도 이제 돈과 경제 공부가 네. 인생 공부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독한 가난을 겪어가지고 내가 이 가난은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은 이제 뭐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긴 했지만 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네. 승승장구하셨고 네. 뭐 50억 자산가가 네.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그토록 계속 돈을 네.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생에 이제 여덟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생, 네. 노, 네. 늙은 노, 네. 병, 네. 병드는 거, 사, 죽는 거잖아요. 이 생로병사하고 그걸 갖다 즐기는 네. 그 경험하게 되는 희, 네. 노, 네. 예, 라는 이 여덟 가지가 인생의 가장 큰 좌우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 여덟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돈인 것 같아서 그래요. 돈이 없으면 여덟 가지 할 수가 없다? 네. 태어나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네. 왜 출산율이 요즘 떨어지겠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태어나는 것마저도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런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대부분 네. 다 태어나는 것마저도 다 억제되는 거예요. 늙어가면 다 동동을 해요. 병들면 돈 엄청 다, 들어가요. 네, 그렇죠. 죽는 것마저도, 죽음마저도 다 돈이죠. 다 돈인 거예요. 기쁘고 네. 화를 내고 슬프고 네. 이 모든 감정에 네.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바탕에 돈이 있었지 않았나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약간 좀 관리를 잘 안 하고 네. 뭐 요즘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뭐, 네. 뭐 욜로도 네. 한번 바람이 불었었고 네. 뭐 오마카세를 막 즐기고 네.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왜 이렇게 돈을 막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어렸을 때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처럼 네. 맞아요. 돈이 죄악시된 거예요. 유교적인 교육에서는 어렸을 때 기독교적인 크리스찬 교육에서는 어렸을 때는 돈은 죄악시될 수밖에 네. 없어요. 돈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무엇인가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못해요. 그러나 살아오다 보면 아 돈이 이렇게 중요하다. 네. 아까 말했던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모든 의 자부사를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네. 돈에 대한 사용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네. 돈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돈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행복하게 만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라. 그 의미예요. 저는 인류가 만든 것 중에 네.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냐면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종이니, 네. 글자니, 네. 화약이니, 네. 뭐 쇠니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총화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에 인쇄술, 글, 네. 종이, 화, 쇠 이런 모든 물질 물명을 만들 수 있는 것 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기본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게 된 시기가 언제예요? 18세기잖아요. 네. 그전까지는 인류는 다 배고팠어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인류가 그래도 배고픔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기아를 해결할 물질 문명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한 게 기술과 과학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현대화된 화폐 구조가 18세기 영란은행부터 만들어져서 그래서 영국서부터 돈이라는 화폐제도가 만들어지니까 그 화폐제도에서 자본이 모여지고 이 자본이 모여지니까 과학과 기술을 갖다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그런데 이해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한갓 수단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수단이 아니라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흔히 얘기할 때 세 가지의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돈이 가치를 갖다가 가치와 네. 가치를 갖다가 매개하는 매개 수단, 가치를 나타내는 모든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거예요. 가치의 매개 수단, 척도, 저장 수단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는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돈에 의해서 그 평가되어지고 그 돈에 의해서 저장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돈을 갖다가 공부하지 않으니까 네. 돈에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흔들려서 죄악이라는 것도 벌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할 때 나 저 돈 때문에 예.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예. 또 뭐 내가 돈 때문에 이걸 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네. 안 돼 보이고 약간 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치가 너무 우리 뿌리 깊게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 네. 모든 바탕 위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은 물질 문명의 기준 없이 또 살아가지 못해요. 네. 근데 정신 문명, 그러니까 인간적 가치만을 갖다가 중시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 저희 그 할아버지가 그 와세대대학을 나온 만큼 굉장히 학자였어요. 네. 일제시대 때 네. 일제하고 협력하지 않겠다고 네. 그냥 공자와 맹자 공부만 했어요. 네. 근데 우리 군주할머니가 네. 어떻게 했냐면 밭을 갈고 거기서 콩을 갈고 조 피에다가 할아버지 형제들 다 키운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하다고 봐야 돼요? 증조할머니가 더. 증조할머니가 더. 증조할아버지는 학자시고 더 네. 인간적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얘기했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삶이 살아보다 살아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더 제공했던 사람은 누구냐? 증조할머니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문명 기아를 벗어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를 놓고 보면 경제는 뭐냐면요. 네. 돈과 재화 자산 이 세 가지에 대한 것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바로 그게 경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재화, 자본, 자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문명적 토대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려고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가치만을 중시한다는 어찌 보면 가면을 쓰고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돈 때문에 내가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없죠. 돈이 부끄러운 건가요? 네. 아, 돈 많은 거요. 중요한데. 약간 너무 돈만 쫓으면 약간 좀 이제 사람이 좀 낮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 그게 참.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겠다. 지금 우리 그 인류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을 네. 지배하고 있는 민족을 네. 보통 유대인이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네. 왜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모든 자본을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대부분 다 유대인인 네.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 자본이에요. 아. 그 바탕에 있는 모든 네. 자본은 유대 자본이에요. 네. 이거는 뭐 음모설이 아니라 네. 유대 자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들의 연합체잖아요. 연합체예요. 네. 그러면 은행들의 연합회는 연준 의장이 뭐냐면 이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 보시면 돼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연준 의장이 지금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경제의 모든 현상들을.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돈이잖아요. 이제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 힘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돈으로 다 전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의 그 모든 힘의 중심인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죠. 전 그래서 돈 공부하라고 그러고 경제 공부하라고 그러고 돈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바탕 위에 인문학적 가치를 갖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해야지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자본의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네.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런 의미로 얘기 드렸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3부작 썼잖아요. 네. 이번 책까지. 네. 3부작으로 완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후속작이 있나요? 아드라 시리즈는 이제 3부작으로 완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3부작을 통해서 네. 작가님의 친아들뿐만 아니라 네. 이 땅에 모든 아드님, 네. 따님들 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은 이 책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말라 그래서 근로소득의 의미 네. 그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제가 2,500만 원에서 5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네.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말라. 이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 책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네. 이 책에서는 가난은 청년에게는 고난이지만 노인에게는 재난이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죽음 같은 이 실체가 네. 얼마나 인생에 큰 의미인가를 갖다가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돌리면 젊은 시절에 네. 우리 아들 같은 20대, 30대, 40대 때 가난을 그냥 고난으로 겪으면서 그 노인이 된 이후에는 어쩌면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썼고요. 세 번째 이번 이거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거는 뭐냐면요. 네. 행복은 돈으로 빚어낸 그릇은 아니지만 불행은 돈으로 빚어낸 그릇이 맞다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퇴직 이후에 2년간 시간 동안에 네. 돈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본 바탕인가에 대한 것을 깨달은 걸 갖다가 좀 얘기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아드라 시리즈 세 권은 썼고요. 네. 이 다음에 이제 쓰게 될 책들은 네. 식탁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제가 식품에 대한 네. 것들을 경공해서 식탁의 인문학 시리즈로 해서 1편, 2편, 3편에서 1년에 한 권씩 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네. 식탁의 인문학 시리즈를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식탁의 인문학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는 이 먹거리, 네. 이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이게 우리 삶에 어떠한 문화를 제공하는가 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경제학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아 예, 장하준 교수님. 예, 장하준 교수님이 네. 경제학 레시피 보니까 경제를 갖다가 네. 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삶을 음식을 통해 가지고 표현해서 식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를 갖다가 좀 담아내게 그렇게 책을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의욕을 듣고 계신 분이 혹시 젊으신 분이라면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는 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좀 주고요. 저와 같은 나이에 50대라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열망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요소들 작은 거 하나를 하루라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하루의 루틴을 꼭 지키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 루틴을 취하는 것들이 이 이후에도 제 삶에 크나큰 다른 힘을 좀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의 저자 정선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